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크루드 오일을 통해서 모의 투자하는 분봉 강의 할 거예요. 여기다가 모의 투자라고 적어 놓습니다. 모의 투자 중. 자,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좋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삼행제 빼고 좋은 거 없어요.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셀트리온 이제 낙폭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야 좋은 것이지 바이오주 끝내준다 말한 적 없어요. 셀트리온 타이밍 나왔기 때문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 5인데 박살나면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럼 펀드 안에 바이오 비중이 반드시 어느 정도는 차지해야 될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없으면 셀트리온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락하는 추세 다 피해내고 이제 들어가서 플러스 나고 있는데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잘못됐습니까? 한번 팔면 끝까지 못 사는 겁니까? 헛소리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제외하고 크게 좋은 것도 별로 없어요. 유한양행 이런 거 빼고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최근에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제는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그죠? 일주일 전도 아니죠. 여기 돌아서면서부터,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 바이오주는 셀트리온 삼행제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머진 좋습니까? 볼까요? HLB 안 좋아요. 못 넘어갔습니다. 신라젠 아직 안 좋아요. 못 넘어갔어요. 바이로메드 아직 못 넘어갔습니다. 한미약품 다이렉트로 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하락 추세예요. 유한양행은 좀 다르다 했습니다. 대박 나르고 눌려주고 여기 들어갈 만한 자리인데 하자고 소리는 안 합니다. 그죠? 네이처셀 별로잖아요. 메디포스도 밑에서 박박 끼고 있어요.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메디톡스도 급락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가 바이오가 좋습니까? 바이오 별로 안 좋은데 셀트리온은 살만한 메리트가 나와서 사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헛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분봉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분봉 매매는 일봉상에 일봉 매매를 하게 되면 여기 과정이 이 음봉을 보고 어떻게 많이 빠졌다 뺏기 모르지 안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빠졌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왜 분봉을 하느냐. 일봉만 하게 되면 큰 흐름 모른다고요. 큰 흐름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어떻게 모른다? 여기 기준으로, 여기 딱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 이것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죠? 더 안 좋게는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점한가는 조금 다르겠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끝난 경우도 있고, 이게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잘 가다 갑자기 푹 꺼진 경우도 있고, 3번.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푹 꺼졌다가 비실비실 하다가 빠진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분봉이 없으면 일봉만 보면 모른다고요. 똑같은 마무리되면 일봉은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 예. 이렇게 일봉만 보면 이 상황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분봉으로 세밀하게 따져 들어가고 이 상황들을 판단을 해보고 지지상을 더 세밀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분봉 매매를 한다. 분봉 매매를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대전제는 분봉 매매를 하더라도 일봉이 대전제예요. 일봉이 지금 뭐 부드덕거리네. 이거 깨지고 있네. 그죠? 일봉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이트로 그냥 막 낙폭 강하게, 특히 여기는 7% 빠졌어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고유가를 싫어하는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펙 감산하겠다 이런 거 멘똥소리 시장 논리에 맡겨라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박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방향 쫓아가자니 추세 역행하고 하방향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하려니 너무 많이 빠져서 꼭대기 깎으로 보면 주식으로 따지면 고점 매수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럽긴 서러워요. 그러면 분봉상에서 짧은 5분봉상에서 시그널에 무조건 집중할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30분봉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5분봉입니다. 그리고 1분봉이에요. 이걸 누가 무료로 합니까? 이거 선수교육이거든요. 저한테 한 100만 원씩 내고 맨날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야 돼요. 한달 동안. 진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무료로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 다 하면서, 맞든 안 맞든. 그죠? 근데 비교적 많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은 팁만 가져가시면 돼요. 또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약간 배제하고 나한테 맞게, 그죠? 그렇게 변형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여기 박스권, 그죠? 여기 30분 봉으로 보면 박스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스권 중에서도 이제 밑에 상단에 가깝고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대박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매도로 들어갈 겁니다. 매도로. 자,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 할수 있거든요. 그죠? 선물 옵션이 어려운 거 있긴 한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를 먼저 할수 있다. 매도 포지션 먼저 취할 수 있다고요, 선물. 그리고 매수를 해가면서 쇼커버링이나 마찬가지겠죠? 청산해내고. 매수는 똑같아요. 사서 매도해버리면 똑같고. 그리고 만기일이 있다는 거그 차이입니다. 그죠? 먼저 선. 선물할 때, 프레젠트 아니고요. 퓨처. 영어 좀 됩니까? 퓨처입니다. 퓨처. 미래에 일어날 거 미리.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했다면 나중에 만기 가면 기름으로 진짜로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매도 포인트 여기서 딱 나왔어. 매도 포인트. 야, 이래 버리면 이제 시간이 엄청 걸려야 돼요. 사실은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잽싸게 딱 매도 때려야 되는데 부 빠졌잖아요. 반등 넣으면 먹으러 안 갑니다. 매수 안 들어간다고요. 반등 넣으면 기다렸다 매도 때려야 되는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갑자기. 자, 뭐라고요? 아까 배운 거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지지되는 상황이잖아요. 쌍바닥 형식으로 올라갔어. 그럼 여기 지켜야 되는데 대박 밀렸죠?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이제 여기 딱 여기 올라가면 밀릴 가능성이 많다고 일단 가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복기가 필요하고 왜 나름대로 자신만의 기법을 자꾸 연마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맞다는 확률이 70% 이상으로 확률이 통계가 나오잖아요. 통계를 내보십시오, 여러분들. 모의로 여기서 팔았고 여기서 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엑셀하고 연동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를 누적적으로 자꾸 통계를 내다보면 나중에 그것을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확률이 70% 이상씩 되죠. 그러면 그 기법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30%는 손절로 대응하고 70%만 취하겠다. 그렇게 하면 돼. 이 아래꼬리 땡기는 거 보십시오. 야. 그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지금 딱 이렇게 펴놓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니까 저는 매매를 여기 인근 오면 매도 때리겠습니다. 일단 확 무너졌거든요. 그죠? 하락 추세 돌파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여기를 지지하면서 올라갔었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밀렸기 때문에 올라온 매도할 거예요. 자, 우리 양양 선수가 완전 뻗어버린 것 같은데 걔가 몸이 약해 큰일이에요. 자주 아파요. 혼자 있는 애인데. 그죠? 누가 잘 챙겨줄 사람도 없고 참 마음이 별로입니다. 젊은 처자가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고시원 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야, 마음이 짠해요. 완전 뻗은 것 같아요. 거의 나타나시라. 점심 때 잠깐 나타나고.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과 매매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올라올 때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리십시오. 종목이든 아니면 기법이든 뭐가 궁금했다 올리십시오. 시간 좀 끌어야 될것 같아.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기다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30분 봉도 여기 다 쳐졌어요. 지우야, 너도 빨리 이거 펴. 하니, 폈다, 안 폈다. 펴고 난 다음에, ready, 딱 해. 같이 한번 해보자. 선수로 키워야 되잖아. 여러분, 저 깨질 수 있어요. 이상하게 아내가 깨지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딱, 매수, 매도 포인트대로 딱 시행해 볼 겁니다.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그럼 먼저 팝니다. 여기 저항권이에요. 먼저 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Ready. Are you ready? I'm ready. Yeah. Let's get it. Yeah. 거래량요. 이렇게 터지는 거 보면, 아, 빠질 때 터지면 좋다 안 좋다? 주가는 더 빠지게 돼 있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거래가 30분 봉에서 갑자기 빵 터지면서 은봉으로 대박 깨졌어. 그러면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진다. 그렇게 딱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의미 있는 권역에서 여기가 돌파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죠? 여기는 대박 깨지는데 거래가 막 폭발해. 아, 밑으로 세게 처지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스캘핑 하는 애들 막 여기서 올라가려 한다고 상방향 막 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단타나 스캘핑도 추세대로 하라. 라는 방송이 있을 겁니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밑으로 때리는 게 나아요. 5분봉 보고 하죠. 중간에 30분봉과 1분봉을 체크를 합니다.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게 분의 시간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딱 5분봉으로 딱 기준 잡고 큰 흐름 먼저 체크해 놓고 세부적으로 1분봉 참고한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와, 밑으로 대박 깨지네. 메시지 시간이 왜 안 나? 아, 이 시계가 맨날 없어져 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 몰라요, 이거. 10시 반. 오늘은 화요일이잖아. 오늘은 뭐 없거든요. 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 투자 정보? 맞죠. 투자 정보 들어가 가지고 경제 지표 지표, 발표, 일정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수요일날 재고조사합니다. 난리 부르술 쳐요. 수요일날 다음날 한번 볼까요? 수요일날 11시 반쯤에 할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서머타임 지나서 12시 반에 합니다. 이쪽 원유 재고 이거 할 때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자 그러면 해외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야, 다우존스 빠져. 아, 그래 오늘 현금 100% 하고 싶었다니까 사실은. 그죠? 한 포트폴리오 20% 남겨두고는 있는 것 같은데 다 던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추세 안 깨졌긴 했는데 제가 자꾸 막판에 현금 100% 현금 100%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이거 빠질 것 같았거든. 빠집니다. 지금 이 마이너스 1.7이고 마이너스 1.2에요. 대폭 축소해놨길 잘했습니다. 대폭 축소해놨어. 20%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거 갭 하락에서 만약 깨져도 수익 먹은 것도 있고 큰 손실 없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왔다 갔다 100% 했다가 줄였다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잘하기. 오늘 현금 100% 했으면 끝내주는 건데. 그죠? 100%에 100% 하면 좋겠다는 뉘앙스 많이 풍겼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떠 올게요.
잠깐만요. 아까 우리나라 야간 시장 볼게요. 그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죠. 장중에 좀 빠졌잖아요, 그죠? 선반영, 그죠? 마이너스 0.4. 비교적 100% 반영 안 되고 있어 지금. 아까 장중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 또 부러집니다, 약간 소폭이나마. 그러니까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미국과 완전 커플링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미국이 빠지는 것보다 조금 지금 현재 버티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오면 매도 때릴게요. 여기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딱 올라오면 지지가 깨진 뭐라고요?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56.53 오면 매도 때립니다. 그 전에는 안 따라가. 자, 한이는 고 돼 있고 레디 돼 있고. 지우야, 지우 준비됐냐? 이거 연습 잘 해놓으면 장중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지수알 아그들 장난치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인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빨리 움직인 주식 잘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야, 황당한 뉴스 있대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오늘 송정 바닷가에서 음란물 틀어놓았던 사무실에서 음란물 보고 있던 게 그냥 바닷가에 그냥 신음소리 다 나갔다 그럽니다. 와. 뉴스 보셨죠? 아, 끔찍하다. 상상하니까 너무 끔찍해.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음란물 보는 거 조심한다는 게 아니라 마이크 꺼지는 줄 알고 뭐 헛소리 하다가 헛소리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저도 방송인이다 생각하고 몸가짐 말에 좀 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세게 이야기한 거 있어요, 일부러. 근데 그것도 버릇되면 안 좋잖아요, 그죠? 좀 더 가능하면 언어를 순화해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죠.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야, 계속 기다려야 되네. 자, 라운드 넘버라고 56.00 있죠, 이런데. 이런데가 지지권 역할 많이 합니다. 아니, 또 잽싸게 적어놨겠지. 라운드 넘버? 00자리에서 지지정 많이 한다 했지. 그런 거 적어놓는 겁니다. 왜? 아, 잠이 깨네. 뭔 소리, 그게 뭔 소리입니까? 졸았습니까? 생각대로님? 미국 많이 빠졌다고요. 야, 지우는 어디 갔냐? 소식이 없네, 갑자기 또. 여러분들, 하니 고고가, 야간 선물 트레이드 한번 해보겠답니다. 준비 중입니다. 다음에 우리 식구 중에 야간 선물로 연락이 잘하는 애 아마 놀 거예요. 그게 누구다? 하니 고고다. 잠, 1시 반에 잔대요, 여러분들. 제가 최고 우등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허니 고고입니다. 잠 낮에 웬만하면 방송 듣고요, 밤에 집에 가서 꼭 공부하는 거 제가 확인했어.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 love you. 무슨 콘서트장에서 오는 스타일이 말이 많이 나오죠. 자, 1당 10만원 벌면 한 달에 200이에요 직업 가지고 밤에 10만 벌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당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 일단. 20만원 400이에요. 작은 거 아닙니다. 와, 밑으로 그냥 스트레이트 빠지네. 야. 이렇게 한 타이밍 놓치면 많이 기다려야 돼, 많이. 밑에 쫓아가도 되긴 되는데 잘못하면 물려요. 그러니까 잘 안 쫓아가요. 올라오면 튕기는 거 보고 이게 뭐다? 반대 리버스 차트라고 생각하면 아 발음 좀 되네. 리버스 차트라고 생각한다면 대박 날란 거잖아요. 위로. 그죠? 쫓아가면 잘못 물린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눌려주면 이평선들 까꿀로 보면 지지권 아닙니까? 거기서 찬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려올 거거든요. 리버스 하면 여기가 지지권 될 겁니다. 반대니까 여기 저항이거든요. 때립니다. 올라오면.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기누님. 예. 어기누님 요새 많이 바쁩니까? 옛날에 새벽 많이 밝히던데 요새 좀 안 밝히시는 것 같아. 그죠? 야간 선물 이렇게 보고 배우면 되죠. 라이딩. 해외 선물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정가가 교육받고 이런 거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선물 옵션 할 때 교육받아야 되는 부분, 저는 옛날에 그냥 매매했기 때문에 그냥 다 패스라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죠? 해외 선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옛날에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매매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다 통과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 건 이렇게 확실하게 모른다 그럽니다. 다시 열공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어기누님. 뭐가 문제다? 손절은 미련 없이. 손절은 미련 없이. 그거 핸드폰 적어 놓으세요. 손절은 미련 없이. 그거 지켜야 돼. 손 떨린다고 안 하고, 손실이 크다고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한동안 멘붕. 라운딩 다닌다고 소문이. 그러고 보면 오늘 별이님이 안 보이네. 별이님이 오늘 뭐 모임 갔나? 강남 건물주들 모임 갔나? 자 이제 기회를 좀 있으면 줄 것 같아요. 양봉 서죠. 뭐라고 했다? 아니 그이야 56.00 가니까 뭐 반등하려고 뿌럭뿌럭 하네. 봐야 되겠지만 00 근처 가면 선다고. 지지할 가능성 높다고. 그거 딱 메모해놔라고. 알았다구? 이러면서. 아 재밌네 오늘. 소문도 빠르네. 아 웃겨. 와 지금 얼마가 빠진 줄 알아요? 130틱이 빠졌어요. 57.41에서 56.10이니까 130틱 빠진 거예요. 130틱. 한 계약으로 따지면 130만짜리 넣은 겁니다. 그죠? 그럼 끝도 없이 빠진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반등 딱 나오고 튕겨 내려온 건 이제 매도 들어갈 거예요. 저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반등해도 비빌 언덕이 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또 저항이거든요. 주가 매수할 겁니다. 이건 주가 매도지 물타기 아니에요. 여기서 매도 때렸는데 더 올라잖아요. 손절은 여기 정도 올라가면 손절을 고려할 거고 추세 하락 추세 유지 중이고 하락하던 초입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밑으로 튕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을 통계로 믿어버린다고요. 저는 통계를 내봤습니다. 실전 매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확률이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온다는 확률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 좀 더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
이 길을 강하게 못 넘어간다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추가 매도할 겁니다. 일단 야 근데 여기 여기서 밀리면 못 따라가 안 따라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야, 기름 빠진 거 보세요. 야. 저한텐 좋긴 좋습니다. 기름이 올라가면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조 원가 중에 가스값이 엄청나게 들어요. 우리 제 사업이 기름값 내려가면 가스 같이 내려가거든요. 일단 양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돌파잖아요. 그냥 돌파라기보다 반등 시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벌써 이게 1분봉이 빠르게 이게 돌려내고 있잖아. 아 돌려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돌려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낙폭화되기 때문에 사실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먹어도 되는데 아 그러면 한번 먹어줘야.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빠지면 손절합니다. 이거 손절 딱 걸어놨어. 스무티. 양봉 쓸 때 사라 그랬죠. 양봉 써서 샀어요. 일단 이격이 너무 크거든. 여기까지 그냥 지켜는 안 볼랍니다. 좀 내려와라. 안 되겠다. 야, 불안하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손절 당하겠다. 참나. 스물틱 손절했어요. 손절 걸어놨어요. 자동 손절. 아이씨. 여기 딱 깨지면 손절 나가게 해놨어요. 뭐? 샀던 이유 깨지면 손절한다고요? 낙폭 과대 첫 양봉 다음 양봉 샀어요.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38 그냥 한 마디 퉁 하면 체결되는데 그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봉으로 따지면 5일선 올라탔어요. 뭐하고 비슷하죠? 셀트리온하고 비슷해요. 약간 이격이 커요. 20이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짜로 심각한 상황 말고는 대박 밀리고 조금 반등하고 또 왔다갔다 대박 밀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
첫 번째 매매가 항상 중요한데.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매수 들어갔는데 여기 깨지면 매도 할 겁니다. 자동 손절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격 크기 때문에 여기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더 짧게 대놨어요. 여기 인근 오면 매도 원래대로 전환할 겁니다. 반대로 따지면 리버스 보면 뭡니까? 끝내주기 가다가 목표치 인근 왔죠? 인근이상 왔어요. 목표치 여기 보면, 자, 한 50틱 아닙니까? 여기서 50틱 빼면 40까지가 목표치인데 목표치 인근보다 훨씬 밑으로 쳐졌어요. 그죠? 그럼 뭐 목표치 달성하고 반대로 보면 이게 음봉 아닙니까? 주식으로 보면, 까꿀로 보면, 그죠? 그럼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죠? 그래서 까꿀로 했으니까 매수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실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하고 왔잖아. 여기서 양봉 빡 올라오면 리버스 하면 음봉이잖아. 음봉. 그죠? 그래서 때렸어요. 양봉으로. 그리고 손절은 여기. 10 깨지면 손절입니다. 아유, 쉽게 안 주네. 큰일 났네. 자, 여기서 1에서 3, 4 대략 20틱 정도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20틱 정도 올라갈 수 있으면 50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어느 정도 목표치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 가면, 만약에 가면 그럼 여기서 매도 때릴 거예요. 야, 설마 이거 깨고 밑으로 쭉 더 빠진다? 이거 깨고 밑으로 쭉 더 빠진다? 와, 손절이지 뭐. 마이너스 0.54 하락 중입니다. 아, 미국 많이 빠져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스닥 마이너스 2.17 하락입니다. 다우존스 1.44 하락입니다. 야, 참. 미국에 뭐 났습니까? 왜 이리 빠집니까? 현금 100% 하라고 빡빡 우길걸. 현금 20%입니다. 100% 아니에요. 잘 줄여놨지. 세율이는 폰이 아니게 현금 100% 됐네. 간다. 한번 딱 치라. 한번 딱 치면 돼. 하나는 뺍니다. 두 개는 대놓고.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보면서 대응하랍니다. 5일선 올라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아, 가자. 여기 20일 올라탔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법 더 길게 한번 먹어볼게요. 터지면 안 되는데.
막 한숨 쉬고 그러죠. 진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처럼. 모의라서 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20명 보고 있기 때문에 까지면, 그쵸? 까지면 모의가 아니에요. 부끄럽긴 매한가지입니다. 아, 그냥 냅둘게요. 뭐 냅두느냐. 이거 저점 깨지면 자동 손절되게 냅둘게요.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 IT 기업들의 악영향이 예상된다. 자, 자전거 라이딩님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당했어요. 자전거 라이딩님은 IT 근무하거든요. 야, 잠깐만. 와, 대박 깨졌어.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손절만 딱 당하고 딱 들어올리잖아, 그죠? 손절만 딱 당하고 들어올린다고요? 아, 미치겠어, 진짜. 아, 이게 미치는 거거든. 와, 그렇다. 손절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부와 깨진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아, 이거 봐봐. 미치겠어, 진짜. 와, 장난 아니야, 진짜. 기다립니다. 기다릴 거예요. 열 받아서 매수 안 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매도할 거예요.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브루스 난다 여기 봐. 아, 진짜 짜증나. 아직까지 브루스는 아닌데 이거 여기 저항. 야, 이만큼 땡기는데 저항.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면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면 보통 손절당하고 위로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매수하기 바쁜데 매수 안 해요. 아이씨.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어려워요 지금. 아래꼬리 거래 터지고 11시 다 돼가고 이제 형님도 들어온 시간 됐거든요. 이제 움직임 장난 아닐 겁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막혀 있거든요. 그죠? 가도 53 저항이거든요. 매도로 들어갑니다. 오일선 깼거든요. 밑으로 훅 처지면 밑으로 많이 빠집니다. 빠지지 안 빠질지 봐야 되겠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한번 했다고 끝 아닙니다. 손절 해야 돼요. 위험 관리. 손절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5일선 밑으로 쳐졌어요. 다시 쫙 빠지면 밑으로 확 빠집니다. 여기 깨면 여기 저점 여기 깨면 밑으로 훅 빠져요. 어디까지? 56까지 빠질 수 있어요. 20틱, 24틱,
수익 구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아까 까진 거 다 만회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야, 반 들어가냐? 자,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손실 나면 인정할게요. 그죠?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53. 53 돌파하면 30틱. 일단 손절 걸어 놓습니다. 30틱 너무 길긴 긴데. 일단 만약을 대비해가 걸어 놓습니다. 추세 구간은 조금 길게 걸어 둡니다.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길게 걸어 둬요. 여기는 역추세입니다. 밑으로 빠지면 착살나기 때문에 짧게 걸어 놓고요. 그런 것도 한 팁이에요. 하니, 팁. 근데 비교적 일률적으로 해놓는 게 더 좋아요. 이거 공부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가도 20일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은데 북 더 올라가면 여기까지 더 올라가니까 손실이 너무 커져요. 일단 여기서 돌파하면 손절을 되게 걸어놨습니다. 재수 없으면 또 손절만 따이고 또 내려와요. 그것 때문에 멘붕 오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처럼. 근데 길게 보면 손절 당한 게 더 나아요. 그게 그거 자꾸 그런 케이스 때문에 손절 안 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재수 없네 이러고 말아야 돼요. 그냥 밑으로 푹 더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야, 미국이 왜 이런데? 진짜로. 야, 잠깐만, 뉴스 한번 봐야 되겠다. 와, 미국 너무 많이 빠져. 미쳤어요. 미국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뭐 나올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죠? 아 진짜 줄여놓기 진짜 잘했다. 와, 네, 더 확실히 줄였어야 되는데. 아, 20%로 줄였으면 뭐 됐긴 됐는데. 아, 미국 너무 많이 빠져. 근데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 거지만 미국 선물이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많이 안 빠져. 0.6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밑으로 쳐집니다. 여기 밑으로 깨지면 추세대로 끝내주게 내려가요. 여기에서 한번 올라가는 거 먹을 거라고 저처럼 올라탔던 애들 다 빠지거든요. 다 나옵니다. 한번 푹 빠지면 로스 컷 다 나오거든요. 아, 이게 옛날에 2008년도 그때 느낌이 막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야, 여차하면 현금 100%하고 한참 그냥 관망만 해야 돼. 진짜로 이것도 반등하려고 그러네 자꾸. 야,
상승으로 대박 올라간다. 야, 여기 뚫고 올라가 힘들거든. 지금 선전 라인이 여기 너무 빠듯하게 딱 대놨단 말이야. 좀 더 올립니다. 여기 확실히 딱 뚫으면 손절할게. 밑으로 깨집니다. 이번에 이거 뚫고 내려가. 가능성 높아요, 일단. 빵빵 정도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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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지지권에서 막 지지, 테스트 하고 있어요, 지금. 빵! 밑으로 확 쳐지는데. 이거 깨면 밑으로 팍 쳐진다고. 저점 깨지는 거거든요. 일단 한 개 쳐줍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에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개 더 챙깁니다. 하나 남았어. 안 쳐다봐. 삐리삐리 하면 던집니다. 수익은 잘 챙기자 했잖아요. 그죠? 잘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더 내려가면 하나 남았잖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미국이 심상치 않다 그랬잖아. 미국 모양이 밑으로 처지는 모양이거든요. 잠깐만 보면 이거 지금 중요한데 요거까지만 딱 하고 미국이 밑으로 처지기가 더 좋다 그랬잖아. 모양이 처지는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여지없이 처집니다. 그죠? 닥터K의 강점이 차트의 추이를 비교적 높은 확률로 맞춰내는 게 닥터K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몸으로, 몸에 배어있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몸에 기본적으로 학습이, 공부가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몸에 이제 어느 정도 배어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618도 다 훼손했다 그랬죠? 그죠? 다우거든요, 다우. 여기만큼 마지막 파동이 이만큼 형성됐고 처지기 시작하는데 618까지 밀리면 좋다 안 좋다 민행 이야기해봐. 어디까지 빠지면 좋다? 피보나치에 의하면 지지될 때는 조금 빠지는 여기 뭐? 382 정도 50%까지는 용인할 만한데 618도 터치하고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봉, 장대 음봉이야. 밑으로 처지는 게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거든요. 안 좋다 그랬어요.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더 빠져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80% 90% 가까이 빠져버렸어요. 밑으로 처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음봉은 무슨 세력이 크다? 매도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밑에 처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요. 지극히 당연한데 대박 더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밑으로 빠진 게 더 강하다고요. 그래서 비중 확 줄인 겁니다. 100% 하고 싶었는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있었어. 우리 종목이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까지 다 마지막 추세가 어느 정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대폭 다 줄이고 20%만 차익 실현다고 20%만 딱 들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이게 흔들흔들한 거 이거 보고 제가 줄이자고 딱 이야기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 깨지면 다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저점 깨고 내려오면 다 던지라고 그랬는데 저점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죠? 5%씩 정도 들고 있으면 20% 들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먹어놓은 거 다 챙겨놨고 그러면 만약에 쳐져도 별 문제는 없어 사실은. 그죠? 근데 아 시장이 너무 안 좋네. 이것도 밑으로 처지죠. 아이씨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하고 금하고 이런 거하고 반대거든요.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금이 대안 아닙니까? 그죠? 금덩어리. 아, 좀 더 들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 근데 보세요. 이렇게 금
등락하니까 들고 가지를 못해요. 그냥 작게 먹어도 끊어버립니다. 야 미쳤어 이거 봐봐. 이 밑으로 안 주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와. 예, 크루도 일 맞아요. 바보도 알고 계시네. 아, 구독자 많더라고요. 그죠? 저도 욕도 좀 하고 그럴까요? 거의 뭐 쌍욕 막 난무하잖아요. 그죠? 야. 강아지는 뭐 기본은 놉니다. 밑으로 쳐질 것 같은데. 매도 주문 접수 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오일선 돌파 못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때릴 거예요, 더. 아, 체결이 돼야 되는데. 젠틀맨 아니에요 원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젠틀맨 맞긴 맞지. 그 젠틀이란 게 젠틀하게 돼야 될 사람한테는 젠틀하고 싸가지 없는 애들한테는 매우 거칠게 나갑니다. 아 한 개밖에 안 체결이 안 된 게 너무 아까워요. 밑으로 쳐질 것 같아 이거. 여기 저점 깼잖아. 저점 뭐라고요? 지지가 깨지 뭐라고요? 저항. 근데 여기 자꾸 잽싸게 막 들어올리니까 불안하긴 불안해. 근데 잽싸게 들어올렸던 이게 무너지면 세게 무너져요. 세게 무너져요.
무너지면 세게 무너진다고. 어느 정도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4잖아. 24틱 정도로 빠질 수 있어요. 24틱 빠지면 8호 정도. 여기 밑에 8호. 밑으로 쳐지네. 야. 우유. 빵빵 가가지고 자꾸 멈출라 하잖아. 빵빵. 그죠? 지금 끊으려고 폼 잡고 있어요, 저. 야, 갈등되거든, 지금. 확 밀려내려면 더 내려와요. 이번엔 지금 쉽게 안 던지잖아, 지금. 더 쳐질 것 같거든. 쳐졌습니다. 야, 이게 아까 좀 많이 걸려야 되는데, 두세 개 걸렸으면 바로 플러스 전환인데, 야, 터졌어요, 밑으로. 안 던지잖아. 아까하고 좀 다르잖아. 그죠? 땡겨 올리면 던집니다, 이제. 뭐, 밑으로 연락이 잘 빠지는데 너무 빨리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꾸 삐리삐리 하면 던질 겁니다. 열티 그냥 땡겨 올리거든요. 라이딩님이 재밌게 하네, 방송. 그렇게 맞장구 쳐줘야 제가 재밌어요. 아이고, 씨.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까 70만 만회에서 보고, 그죠? 웃었던 사람 많이 없겠죠? 근데 손절했다고 끝 아니라고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저 안 권해요. 해선하라 한 적, 한이가 좀 미워서 내가 하란 적 있어요. 딴 사람한테 한 적 없어요. 지우하고 둘이 좀 믿거든, 제가. 그걸 꼬셨어요. 해봐라고. 이제는 여기가 저항 아닙니까? 지지가 깨지면 뭐라고요? 저항입니다. 위로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립니다. 매수 안 해요. 아까 괜히 매수 들어가가지고 깨졌어. 여기 지지가 깨지면 뭐라고요? 저항으로 바뀐다고요. 올라오면 때립니다. 이제 또 매도로. 손절 잽싸겠어요. 손절. 머뭇 안 합니다. 손절 잽싸겠어. 뭐로? 자동 손절로. 우리 마이 프렌드 상혁 왔네. 머리 따위 믿지 않습니다. 자동 손절만 믿어요. 코로나야지. 코로나 씁니다. 없지만. 20틱 자동 손절할게, 그냥. 저도 사실 이게 지금 가장 걸리는 거예요. 매틱을 손절, 자동 손절을 걸어 놓을 건지. 야, 이 밑에 더 쳐진다. 아, 좀 아깝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저. 우리 부속 실장인데, 그죠? 엘리트인데, 그죠? 학구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야, 근데 반등한다. 야, 미치겠어. 와, 어려워요. 오늘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데, 비교적 정석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박스 막 이루잖아요. 하락 추세거든요. 올라가기보다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는, 낙폭 과대, 장대 양봉 선거, 이거 먹으러 갔는데 실패했어. 실패하면 뭐 어떻게 한다? 손절해야지, 손절. 손절 딱 당하고 잽싸게 올리면 대부분 위로 간다 싶어서 상승 방향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니야. 딱 보니까 폼이 꼬라지가 밑에 쳐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매도 그냥 바로 원래대로 매도 들어갔어요. 그게 성공적이었던 거죠. 만약에 매수 다시 들어가서 손절 안 걸고 밑에 쳐지면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200, 300 막 깨지는 겁니다. 오, 민행도 숙제하고 왔어? 매우 칭찬해. 매우. 잠깐, 숙제 뭐. 어, 숙제했네. 한번 틀까? 아, 두 사람 다 올렸네. 멋져. 야. 이 두 사람이 S전자 다녀요. S전자. 그죠? 두 사람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채팅방에는 S전자 다닌 두 사람이 있어요. IT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호도하고 저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사람은 끌고 가기를 좀 하는 스타일인데, 그죠?
손절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잘 될 땐 좋은데 안 될 때 박살나요. 망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까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약점은 그거예요. 손절 레인지가 너무 크다는 거. 물량도 작게 안 실어요. 그러니까 깨지면 엄청 깨져요. 아, 틀고 싶네, 미네니까. 한번 틀게요. 미안. 미안 아니지. 나는 예쁘니까, 목소리도 이쁘고 하니까 난 틀고 싶어. 튼다. 자, IT 리포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방의 IT 리포터 민행 선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1월 20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금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95% 하락으로 42,8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대량 매도, 기관 개인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외인은 최근 5거래일 중 4일 매도, 기관은 최근 5거래일 중 4일 매수하고 있고, 금일 샷트는 갭하락으로 시작하여 일봉 21선 아래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이닉스도 전일 대비 3.3% 하락으로 67,5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 양매도 하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중 4일 외국인 매도, 3일 기관 매도, 3일 연속 개인 매수로 수급 또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10초부터 21선 아래로 크게 개파락하였고 차트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하락은 지난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수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3% 넘게 급락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등 미국의 대형 기술주 종목이 일제히 급락하였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86%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차트와 미국 기술주의 흐름, 수급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닥터케이센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수고하셨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씨, 매도 들어갔는데 다시 잽섹터로 올리네. 아, 짜증나. 자,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우리 리포터들이 있습니다. 안 돼. 손절 당하는데 이거 다스팅만 딱 올릴게요. 왜냐면 여긴 돌파하는 걸 확인해야지. 그죠? 10 위에. 야. 참, 아까 그 야, 이렇게 기회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땡겨 올릴 때 던져야 되는데 여기 20일 저항권이에요. 매도 때렸어요. 또 땡겨 올린다고 매수 안 들어갑니다. 틀리면 손절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요거죠? 자, 뭐다? 56.00이 지지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지 역할 못하고 밑에 밀리면 밑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위로 세게 땡겨요. 아, 안돼. 손절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깨끗하게 손절당할게요. 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열납니다 지금. 아 추운데 선풍기 틀었어요. 저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처져라. 처지면 승리다. 네, 일단 쫄리니까 매수 주문 접수 끊으면서 갑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쫄리니까 끊으면서 간다고요. 좀더 과감하게 할까? 정정 헷갈리다.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83. 볼린지밴드 83까지는 있거든요. 87이 되놨어, 일단. 여차하면. 이거 밑으로 쳐지는 게 맞긴 맞아요. 강하게 가다가 밀려버리잖아요. 그럼 원래 방향대로. 여기, 10못 넘어가잖아요. 여기 딱 가가 내려오죠? 지지와 저항에 의하면, 여기 세번 지지했던 데가 깨지면, 올라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처지는 게 정상입니다. 처져 딱 가가지고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먹고 안 먹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저항에서 밀리구나. 그거 배우는 겁니다. 지지 깨지면 안 된다. 바로 손절해야 된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도 플러스 나면 더 좋죠. 아, 역시 닥터 K 플러스 내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확신 더 들겠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길 확률이 좀더 높아졌어요. 여기 원래대로 갑니다. 일단은 반대로 오면요 손절할 겁니다. 손절 걸어놨어요. 20 넘어가면 손절하겠다 해놨어요. 여기 돌파 강하게 하면 손절입니다. 근데 여기 60일도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도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뭐라고요? 블록블록 순대 모양이긴 하지만 추세 낸다고요. 강하게 밑으로 처지고 횡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밑으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시원찮아요. 뭐가 위로 올라와.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안 깨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먹는 거안 중요해.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평선 각도 가파릅니까? 완만합니까? 가파르거든요. 가파르죠. 5일선도 못 뚫고 대박 까지고 있어요. 그러면 빠지기가 더 쉬운 겁니다. 이런 데서 올라탄다고, 아까처럼 올라탄다고 하지 마세요. 별로예요.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실패하면 대박 밀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 여기 깨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가고 있으면 아까 저처럼 해도 돼요. 근데 비교적 하면 안 좋다 그랬어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기로는, 그죠? 이게 밑으로 한번 팍 쳐지면 그냥 대번에 밑에 치고 내려가거든요. 여기 어디? 볼린저 밴드 하단이 8이에요. 그래서 8호 정도 딱 대놨어. 팍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놨어요. 그냥 절반. 쉽게 안 주네. 아, 반대로 가면 저는 왕창 깨집니다, 이제. 체면 치료하고 끝내느냐, 왕창 깨져가지고 오늘 깨졌네 하고 끝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쳐졌죠.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골반 하단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 남겨놓고 다 챙겼어요.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저 손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손절해야 돼요. 손절하고 플러스 내는 거 보여드리고 있죠. 손절해야 된다고. 세율, 야 자고 있냐? 세율 손절하고 울고불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손절해야 돼. 손절하고도 할수 있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매수 주문이 딱 박았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아까 얼마 목표로 했습니까? 20만 목표로 했습니까? 목표 달성했습니다, 일단. 자, 어디?
볼벤 하단 딱 올 거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놓은 게 일단 적중하고 들어올립니다. 이거 맞는 확률이 높아요. 볼벤. 그죠? 안 챙기고 가만히 있으면 또 토해내요. 올라가면. 그럼 못 팔고 우물쭈물 하다 보면 트레이딩 개판됩니다. 이게 추세선, 이평선, 볼린지 밴드 컴비네이션 강의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이 밑에 더 처질 것 같잖아요. 이 볼린저 밴드 없으면 밑에 더 처질 것처럼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 일부러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막아준다고요. 추격 매수 내지는 여기서 끊고 놔야 되겠다. 물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밑에 더 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격 매도는 안 해요. 추격 매도. 더 빠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더 빠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여기 한번 딱 수도하잖아요. 그게 볼린저 밴드 추세선, 이평선, 컴비네이션 강의 민행 봤지? 그거 있어? 그거야 이게 밑으로 더 처질 것 같지만 안 따라간다고 밑으로 딱 여기만 목표치 딱 이거 완전 고급이지 이런 거 누가 공짜로 이런 걸 가르쳐줍니까? 이거 참 라이딩님이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그죠? 공부한 거 딱딱 이렇게 적어 내잖아요. 그죠? 여기 돌파해도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20일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여기 오면 매도 때릴 건데, 일단 10이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10까지 근처 오면 때려볼게요. 밑으로, 하방으로, 다시. 너무 세게 치고 올라오면 패스. 10, 20이 매도 라인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때립니다. 다시. 여기 틀어막혀 있죠. 일단은 자, 한 35만원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할게 해도 되는데 트레이더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더 한번 어떻게 매매하는지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질 수도 있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뿡 뚫혀 있거든요. 올라가면 손절할게요.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여기 목표치입니다. 86 이번에 좀 올립니다. 허니는 지금 모의 투자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1분봉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5분봉에서 위로 뻥 뚫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저항권이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뚫고 올라가면 여기도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손절 당하든지 아니면 다시 튕기 내려올 때 다시 매도 포지션 들어가려고 미리 머릿속에 딱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죠. 여기 저항이 연락이 있네? 뚫고 올라가 봤자 여기서 또 많이 저항 받을 거야. 여기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추세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땡긴다고 위로 상방량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사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1.77 플러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 플러스? 대략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챙기고요.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50 플러스입니다. 저 목표는 사실 50이에요.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2 플러스. 98,000원. 야, 밑으로 또 쳐진다. 들고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사실. 이렇게 미련이 남는다고요. 던지고 나니까 내려가면 수익 더 나면 미련 남는데, 그거 빨리 평정심 돌아와야 돼요. 빨리 평정심 돌아와야 돼요. 딱 잊어버려야 돼요. 아, 그래. 기다리지 뭐.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아, 씨, XX 뭐뭐뭐 아, 뭐 같네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좀 많아요, 솔직히. 진짜 이거는 진검승부에 뭔가 하면 11시 반이거든요. 미국 형님들, 아랍에 왕자들, 유럽, 홍콩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게. 여기가 장난 아닙니다. 아, 눈 따가. 아까 한숨 잠깐 잤더니 체력이 좀 회복됐네요. 조금만 더 해보고 자도록 하죠. 아, 내일 할 일도 많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고 잠이 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안 줄여놨으면 잠 못 잘 뻔했어요, 진짜로. 야. 100% 했으면 진짜 내일 또 거품 먹는 건데, 어떻게 보면. 봤습니까? 먹고 100% 현금 보유 봤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늘도 우리나라 마이너스 1%대 빠지고 있는데 우리 포트폴리오 전부 다 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20%로, 포트폴리오 20%로 축소해놨기 때문에 두드려 맞아도 소폭입니다. 100%로 들어가서 먹고 20%로 깨진다. 많이 먹고 작게 내주면 돼요. 다 먹는다.
힘들어요 그거 진짜로. 그러면서 누적 레이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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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조금, 야 밑에 확 처지네. 야 아니 낮저 밤이가 무슨 뜻이야 그게? 낮이 지고 밤에 이긴다 이 뜻인가? 아씨 밑도 대박 깨지네. 매수 들어간 애들 작살나는 겁니다. 매수 들어가는 애들 다 죽는 거예요. 여기 박스권 또 깨졌어. 이제 올라오면 매도 때릴 거예요 또. 아 선풍기 꺼니까 덥고 막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캠은 약간 춥고 아 미치겠어 진짜. 아 밑으로 세게 깨진다. 아까 자전거 라이딩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36도 잘 보여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이해력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공부의 핵심 액기스를 다 지금 짚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지지저항이라든지 이런 거 딱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 낮보다 밤이 낫다. 낮에는 지고. 제가 그랬어요. 낮에 국내 선물 옵션에서 710개 지고 밤에 다 만회하고 보너스 내고 그랬어요. 낮에는 페이크 진짜 심하거든요. 기관의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갖고 놀아버려요 그냥. 왜? 선물 옵션 데이트레이더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오버나잇 안 한다고요. 다음날로 포지션 안 들고 간다고요. 그러면 낮에 할 시간이 별로 없어. 뭐 아침에 1시간 가까이 막 흔들어버리고 마치기 전에 2시부터 3시 예전에 3시까지였잖아. 막 흔들어버리면 서너 시간밖에 할 시간 없어. 그 안에 비실비실 왔다 갔다 하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들은 장 초반 장막판에 막 흔들어대면서 개인 투자자들 다 틀어내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걸 워낙 많이 당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페이크를 대체적으로 잘 잡아냅니다. 그리고 낮에 연락이 깨지고 밤에 여기 선물 이거 크루드 오일에서 만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비교적 정석적으로 움직여요. 페이크도 나오지만. 와 이것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지금 보이시죠? 아래꼬리 자꾸 달아. 그죠? 와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밑으로 하방 때린 애들 차익 실현 넣는 겁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야 밑으로 빠진 줄 알았는데 잽싸에 들어올리잖아. 매도 때릴 때는 애들 매수 청산하는 겁니다. 신규 매수 들어온 애들도 있겠죠. 근데 신규 매수는 별로예요 이거. 하락 추세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때릴 겁니다. 매도 또 때릴 거예요. 언제까지? 적어도 이거 1분봉이 다 돌려낼 때까지. 이평선 정배열로 여기 올라가 봐요. 여기 큰 저항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어디? 여기 완전 저항 남아있어 여기. 그죠? 올라가 봤자예요. 여기 딱 깨지면 안되는 지역 특히 00. 자 깨지기 전에는 지지 역할 했는데 깨지고 나면 무슨 역할? 저항 역할 할 거예요. 여기 쉽게 잘 못 넘어간다에 일단 겁니다. 여기 보세요. 56 여기 인근가니까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죠. 여기 이평선 20일에 지금 저항 받고 있는데 이걸 강하게 뚫으면 여기 올라올 거예요. 10 정도로. 그러면 10에서 매도 때릴 겁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여기 이제 이평선 팍 쳐지거든요. 여기 강력한 매물대 있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매도 때릴 거예요. 매도 매수 안 들어갑니다 지금. 아씨 그냥 가도 못하고 밀리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죠. 매도 주문 취소 주문 접수 완료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비교적 많이 쫓아간 거거든요. 손절 걸어 놓겠습니다. 빵빵 정도 오면 여기 정도부터 93부터 빵빵 오면 추가 매수 할 거예요. 추가 매도 할 거예요. 오늘 제법 오래까지 남아 계시네. 28분. 야 5일선 저항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5일선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라. 그죠? 셀트리온이 5일선 딱 대박 넘어간 거 보고 딱 그냥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아이씨, 이거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날라가. 아이, 큰일 났어. 한 개로 깨지네. 잠깐만. 05, 05, 10. 좀더 높여. 일단 빼, 이거. 105는 손절합니다. 왜? 추가 매도 해야 되거든, 지금. 여기 오면. 손절 너무 짧아. 그러니까 손절을 아직 할 타임 아니. 이거 넘어가면 손절합니다. 그나마 손절할 건데, 일단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저항. 그죠? 이렇게 콤비네이션 잘해야 돼, 이렇게.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입니다. 다다다닥 한거 그냥 체결되면 돼요, 그냥. 매수 주문이 아, 체결 체결되었습니다. 됐고. 하나는 좀더 끌고 갑니다. 다안 던져요. 하나는 더 끌고 갑니다. 여기, 그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플러스 63만 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욕심만 버리고 그냥 차근차근 하면 승률 높아요. 제가 사실 400, 500 깨지다가도 플러스 결국 만들어내고 한거 아마 마이프렌드 상혁은 조용히 있지만 다 듣고 있고 봤을 거야. 그죠? 결국 플러스 만들어내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끝낸 적 있잖아. 그죠? 깨질 수 있는데 얼마나 빨리 회복해내느냐.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판단이 진짜 빨라야 돼요. 뭐 어그적거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막 바다다다닥 움직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안 깨려고 진짜 노력하고는 있네. 그죠? 여기 볼린저 밴드를 삐져나오면서 대박 타고 내려왔거든요. 안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는 삐져놓으니까 안으로 들어왔고 벌써. 와우, 이번엔 올라갈 것 같아. 이번에는. 그죠? 매수한다? 매수 안할 거예요. 그냥 기다릴 겁니다.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까지 기다리면 돼요. 밀린다? 밀린다? 쪼려가지고 못하겠네. 왜? 앞에 너무 대박 들어올렸거든. 그죠? 같은 10인데, 이런 걸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리비리 하면서 왔느냐, 아니면 부악 들어올리면서 왔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겁나가 못 들어가잖아. 치고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 지금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죠? 밀리긴 막 밀리잖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지지권이 93.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20일에서 밀립니다. 첫 번째 헤딩이에요. 첫 번째 헤딩은 잘 못 뛰어넘어가. 거의 첫 번째 헤딩 깨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헤딩은 잘 못 넘어가. 대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셀트리온 첫 번째 헤딩 못 넘어간다고요. 그죠? 여기는 거의 90% 이상 헤딩하고 내려와요.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죠? 그런 거 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지저항이 정말 제 특기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럼 지지저항 잘 알면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뻔히라면 좀 그렇고, 그게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면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돼. 사실 여기 지금 넘어갈 것도 같아. 그럼 손절해야 돼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와, 손절 당하겠는데. 세게 넘어간다. 손절 당할게요. 그냥 이어서 뭐 더 잘하려고 뭐 하기 싫어요. 그냥 손절 당합니다.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 다행이에요. 와, 좀 토해냅니다. 허니가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I love you. 자, 그냥 손절 당한다 그랬어요. 더 잘하려고 끊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대밀릴 수 있는 걸 못, 제대로 대응 못해. 그래 막 또 억울해져요. 그러니까 내비두는 겁니다. 그냥 손절 당한다고, 여기 넘어가면 손절 당한다고 이렇게 딱 내비뒀습니다. 손절 안 당했습니다. 일단 수익날 가능성도 있어요. 한 개죠. 한 개. 일단 야, 이거 고민돼요. 치고 올라가면 손절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바로 그냥 던집니다. 치고 올라가면, 딱 치고 올라가면 던집니다. 바로 손절 안 당하고 위에. 손절이긴 하지만 그때까지 안 기다린다고요. 매수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짧게 손절했어요. 길게 두드려 맞을 거, 크게 두드려 맞을 거, 짧게 그냥 두드려 맞겠다 하고 딱 던졌어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손절 잘한 거지. 그러면 됐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칼 손절. 이거 25가 칼 손절은 아니지. 20으로 손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돌려냈거든. 60일까지 돌려냈죠. 위로. 여기는 20일 저항인데 잘 안 밀리려고 폼 잡고 있잖아. 일단 깨지면 손절입니다. 깨지면 손절이고 위로 베팅했어요. 일단 아이씨 깨지겠네. 잠깐만, 97이면 너무 짧잖아 이거. 와, 잠깐만. 25틱 정정. 뭐 다 토하는데? 다 토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야, 아 성급했나요? 92. 야, 빠르긴 빠르거든요. 사실은 여기 전환할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들어가긴 빨리 들어갔어요. 위험해요. 그래도 지금 손절 당하면 손절 당합니다. 그리고 손절 당하고 적당히 마무리 하든지 할게요. 조금 더 하든지 그냥 보고요. 아, 일단은
일단 땡깁니다. 5일선 지지되고 있어요. 아, 좀 성급했나? 일단 아래 꼬리 달면서 5일선 지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아, 몇 개야? 두 개지. 이게 얼마야? 빵빵.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개 또 손절했습니다. 83엔 몇 개야? 여기서 여기 처지면 손절하도록. 하나는 먼저 끊었으니까 하나 손절라인 좀 더 내렸어요. 여기 딱 깨지면 손절입니다. 그럼 먹은 거 없겠네. 대박인데. 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목 청산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와, 잠깐만, 밑으로 처지잖아. 일단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21m 다시 내려왔거든요. 장대 원봉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끊었고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좀 더 들어가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장대 양봉, 양봉 밀리죠. 미는데 여기 앞에 거 다 말아내리죠.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짧게 짧게 대응해서 그렇죠.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립니다. 매도 때릴 거예요. 괜히 삽질한다고 매수 들어가가지고 지가 지입으로 여기 첫 번째 밀린다 해놓고 그죠? 그런데 손절했어요. 그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세게 밀어 올렸거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본 거였지. 짧게 끊으려 했는데. 다시 빵빵 올라오면 다시 매도 때립니다. 와, 밑에 또 쳐진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다시 추가 매도할 거예요. 여기
손주를 20개 걸어놓게 그냥 끊기더라도 그냥 20티가 할랍니다. 아 20개 너무 손절라인 짧단 말이지. 야, 여기 가도 밀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10개 더 올립니다. 이건 또 손절 너무 짧게 자꾸 끊기면 그것도 곤란해. 이게 최대 지금 저한테 숙제예요. 손절을 몇 개 걸 건지 그게 최대 숙제예요. 제가 지금 너무 짧게 걸면 너무 또 그렇고 너무 길게 걸면 매도 그렇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요. 지금 현재 최고로. 여기 막 딱 깨고 내려가면 미들 확 쳐지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끊었고요. 밑에 쳐집니다. 하나는 좀 들고 가봅시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잠깐 몇 시입니까? 지금 장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죠? 미국 시장. 미국. 야, 다우존스 마이너스 1.66, 나스닥 마이너스 1.63. 야. 독일 마이너스 1.57. 왜 이리 박살이 납니까? 야, 중국도 많이 빠졌네. 2%. 하. 아이고야, 밑에 더 터지네. 하나는 끝까지 안 들어갈 필요 있는데, 사실은. 욕심 안 부립니다. 이제 사실 할 거 없어요, 솔직히. 목표도 달성했어요. 50만원. 그죠? 주식 이야기나 좀 하다가 그만둘랍니다. 이제 괜히 깝죽거리다가 까집니다. 목표 달성했으니까 수도합니다. 트레이딩은 수도합니다. 50만원 벌었으니까 됐어요. 밑으로 더 빠지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어요. 참, 야간선물도 마이너스 1%라고요. 아이고 참. 야 진짜 오늘 아까 마이너스 현금 100% 그냥 말 질렀을 때 그대로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지하면 이런 단서를 딱 달아가지고 제가 고민 딱 했거든요. 사실은 100% 하고 싶어서 현금 미국 빠질 거 뻔히 알고 있었거든. 사실은 중국도 비실비실 했어.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견조한 거야. 그죠? 그래서 지지 깨면 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금 80% 보유하고 지지 깨면 다 던져. 현금 100% 딱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지가 됐으니까 현금 20% 아니 포트폴리오 20% 가지고 있는 걸로 공식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 장난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 참 그래도 끝까지 들고 가 이런 말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참.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 안 본다. 미국 해외선물 체크 안 한다. 우리나라 시장 체크 안 한다. 이러면 그냥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 것만 보면. 내 거 다 빨간 거였거든. 그러면 박살 나는 거예요. 나중에 먹은 거 다 토해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외선물 시장 그리고 해외시장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수 어떻는가? 미국이 왜 이렇게 빠진답니까? 와.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있어요. 뭐. 와, 이거 뭐야 이거. 미치겠다. 아이고, 미치겠네. 참, 근데 좀 빠지네. 야. 그죠? 근데 뭐 생각하면 된다? 상방량 올라가는 거 베팅했는데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 작살 나는 거예요. 상방량 손절했잖아요.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한 계약 딱 100만 원이니까 한세 계약 들어갔잖아요. 다섯 계약 들어가서 500만 원 깨지는 겁니다. 지금 500만 원 이거 한 번에 그냥. 어이구야, 그거 생각하면 돼요.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셨죠? 끝장 나는 겁니다. 손절하면 끝장난다고요. 하니 손절하면 끝장난다고. 작게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하면 끝장난다고. 와, 근데 제대로 먹었으면 진짜 끝내주는 건데. 야. 역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첫 번째 헤딩은 못 넘어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헤딩 못 넘어간다. 너무 세게 올라와서 한번 시도는 했는데 못 넘어간 게 맞네요. 들어간 거는 뭐 여기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다 치고 짧은 1분봉으로 여기 올라탄 거 보고 들어갔거든. 분명히 빠지는 거 보고 잽싸게 손절했어요. 그리고 하방 됐죠. 그럼 됐습니다. 영 되지도 않은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딱 들어갔어. 이평선 다 돌파하는 거딱 보고 여기 60일까지 돌파하는 거 보고 까지는 거 보고 다시 손절 바로 했습니다. 됐어요. 자, 뭐 하나 생각하면 된다? 끝내주기 하락하는 거, 20일에 첫 번째 헤딩하는 건 거의 헤딩한다.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 배웠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역시 추세는 무섭구나.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지 말자.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다시 한번더 체크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래 퍼스픽 이런 것처럼 하락폭 많다고 들어가면 별로다. 별로다. 여기서 그랬거든, 그죠? 7% 올라갔거든? 이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이네. 어때요? 낙폭과도 아닙니까? 그랬거든. 7% 올라갔거든? 별로입니다. 왜? 오, 하향. 끝내주고 하겠네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단기 낙폭과대 반등 정도입니다. 못 던졌으면 들어가가지고, 먹는 건 찔끔, 그죠? 들어가 먹는 건 진짜 찔끔. 안 던지면 작살. 아시겠습니까? 우 하락하는 거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밑으로 처지면서 첫 번째 헤딩은 빠진다. 근처도 못 가고 그냥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헤딩에 가깝거든요, 이거. 이거 헤딩했잖아. 그대로 밀립니다. 하락한 추세에서 매수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는 했잖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분봉에서 돌려낸 거 보고 들어갔는데 역시 좀 빠르구나. 제가 올린 방송이 아까 생각났어요. 뭔가 하면 스위칭은 조금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 신나게 지가 이야기는 안 했고 근데 좀 빨리 했어요. 여기 그죠? 돌아내는 거 보고 딱 올라가면 끝내주기 먹는 거거든. 너무 빨리 했어요.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방송대로 빨리 할 필요 없다고요. 스위칭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요. 스위칭 뭐냐? 추세 이렇게 돌려내는 이거 하락하다가 이렇게 돌려내면 초반에 못 들어가도 눌림목 주고 이게 진짜로 갈것 같으면 눌림목 줄때 들어가도 충분히 나오거든. 이렇게 해봐. 돌파 때못 들어가면 눌림목 때 들어가면 충분히 나온다고. 그죠? 그리고 여기 안 깨져야 되는데 깨지면 추세 끝. 이렇게 깨지면 추세 끝. 그러니까 와, 밑으로 더 빠진다. 와, 어이구야. 그죠? 추세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돌려내는 거는 상방향으로 전환이든 하방향으로 전환이든 조금 천천히 해도 별 문제 없다. 그것도 오늘 하나 배우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와, 낙폭 너무 심하네. 와, 주식시장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매매는 고마합니다.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50만 버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손절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어. 손절 3번 했습니다, 오늘. 손절 3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어. 마이너스 0.9네요. 와. 와, 머리 아파. 자, 이거 수급함 체크해 볼게요. 외국 마이너스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왔고, 삼성 엔지니어링 싹쓸이 모양 21딱 받쳐놓고 장대 양봉 괜찮고, KT 전고점까지 끌고 간다 성공. 기관 대박 들어왔어. 일단은 좋아요. 일단은 그죠? 오늘도 마이너스 1%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삼성 SDI 좋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이제 마이너스 6%. 하이닉스 한다고 이야기한 적 한도 없어요. 마이너스 3%. 삼성전자도 말 안 했어. 빠졌어요. 삼성전기 끝났다 그랬어요. 밑도 대박 쳐져요. 자동차 최근에 이야기 납니까? 안 해요. 그죠? 근데 아까 딴지 그렇네. 걔들 간 보니까 여기서는 좋다고 하자 그랬지. 꽤 힘이 안 해요. 여기서 바로 던졌어요. 손절 바로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먹었잖아. 그죠?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던졌어요. 여기서 이런 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딴지 그렇네. 가만 생각하니까 자동차 조성 좋나요? 뭐 흐흐 이랬는데 흐흐가 진짜 흐흐 안 했어. 들고 있냐 내가? 안 들고 있어. 그 다음에 이야기는 하냐? 안 해. 한번 뭐 좋다고 하면 끝까지 좋은 거냐? 아이고 딴지 그런 수준하고 있지. 그럼 한번 좋다 했으면 끝까지 그러면 뭐 안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린다고 졸라. 아이고 참. 한번 좋다고 생각해가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안 던지니까 39만원 가가지고 20만원까지 토해내잖아. 20만원까지 던질 때 던지고 다시 살만하면 사고 해야지. 틀렸습니까 제 이야기가? 소리 삑삑 날리고 있어. 아휴, 이건 더 이상 안 볼게요. 그죠? 더 이상 보는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와, 그러나 저는 내일 때문에 좀 걱정이네요.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분봉 매매 트레이딩 한번 해봤고요. 모의 투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분봉으로 어디에서 지지 저항해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저항의 역할을 하고 눈으로 좀 확인하셨고 지지가 깨지니까 저항 역할을 하더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세대로 해야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락 추세인데 조금 빨리 들어가서 많이 먹겠다고 욕심 부리니까 깨지는 것도 확인하셨고요. 추세대로 매매하는 것이 훨씬 수익 나기 좋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확인했으면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그대로 내가 아는 만큼만 실천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시간 안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우리 채팅방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구독 안 누르고 나중에 방송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 무료 방송 닥터K 아침부터 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퀄리티 있다 전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무료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제가 자료 많이 올려놨으니까 핵심 필살기 위주로 올려놨습니다. 공부만 시간만 내서 공부만 하시면 돼요.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 방송인데 좋아요도 안 눌러져 있으면 힘 안 나요. 그리고 채팅 실시간 채팅란 옆에 오른쪽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닥터K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나올 때 열중 시작하고 좀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기분이 좀 별론데요. 일단 모든 종목이 다 빠질 수는 없고 그래도 비중 80% 축소하고 20%만 들고 가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He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